보시다시피 각 세대들이 막 일곱 팀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안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아유 세상에 또 주신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숨 고르지 맙시다. 단행에 숨 고르지 말고 가슴 아프게 바로 한번 주세요. 네, 숨 고르지 말고 분위기 봐가지고 괜찮다 싶으면 저 님의 눈물까지 한번 쭉쭉 가버리고요. 자 정말 갑니다. 숨 안 골라
들고서 버리는 순간 빠지게 나쁘니까 하자. 자, 여기서부터 우리 양호자 맞다 생각하고 파도타기 함성을 합니다. 자연서보다 파도타기 함성! 너를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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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대도 박수하시는 분들은 인간도 사람도 아닙니다. 아무쪼록 박수 주신 분들은 베이비 직장 아니었고 이 어려움을 사시고 한시의 사람마다 1년대 갖고 돈 많이 버시길 제가 다시 한번 머리 숙이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함성 지르고 좋습니다. 네, 애들께 얼추얼추 탈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이렇게 복 받으실 거예요 오늘. 아 청주에 와서 고맙다고 별 말씀을요. 저희가 고맙죠. 너무 많은 사랑 받고 왔어요. 진짜로 청주에서. 네, 아유 진짜 나는 오늘 뭔 일이 났냐 이거. 아 또 이게 아이고 죽겠네 이게 또.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스포츠. 아, 자 해달라는 거 다 해드릴게요. 자, 그 대신에 진짜 농담 말고 한번 여러분들 제 모습 한번 보세요. 진짜 이렇게 땀 흘려갖고 열심히 제 나름대로는 잘은 못해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네, 정말로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해요. 잘하지는 못합니다. 예, 잘하지는 못해도 열심히 한다 생각해요. 잘하는 거 못하는 거는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예,
그만큼 열심히 하는 게 그게 프로라고 생각해요. 예, 네, 제 말이 맞다신 분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실래요? 아, 감사합니다. 예, 네, 어, 고맙습니다. 예, 네. 자, 근데 솔직히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도 갑자기 어디 찜질방이나 안 그러면 목욕탕이나 사우나나 가셔가지고 갑자기 땀을 갖다가 팍 흘릴 때는 자기도 모르게 한 번쯤은 어지러울 때가 있죠. 예, 네, 맞죠? 예, 네, 저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네, 정말 농담 안 하고 진짜 반스까지 저는 다 젖었습니다. 네, 아, 어머나 왜 그런가? 죽은 사람이 임자야. 네, 아니 괜찮아요? 네, 아이고 세상에 집구석이 좀 많이 어렵대요 요즘. 네, 아, 그래서 도박 보면 한 장은 안 할 것 같아. 네, 자, 제가 솔직히 이렇게 합시다. 다 진짜 저는 최선을 다해서 공연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이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도와주느냐? 솔직히 말해서 나 물건 선전 한번 할 거예요. 근데 절대 안 가시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안 사도 내가 안 사도 절대 뭐라 안 해요. 예, 안 사도 뭐라 안 하는데 대신에 여러분들 제가 뭘 이렇게 선전한 데 갖고 이렇게 땀을 내고 열심히 했는데 사실상 공연만 쏙 보고 그냥 자리 일어나 갖고 한번 가보세요. 정말로 정말 그분은 예의가 없으신 분들입니다. 진짜로. 예, 나는 그런 분들 보면은 진짜 가다가 돈지갑이나 싹 잃어버렸으면 될 거예요. 진짜로. 예. 진짜 그래서 절대 안 사도 괜찮습니다. 저희들 꾸러기 공연단은 안 산다고 뭐라는 사람이 없어요. 예, 자기가 진짜 고생한다 하면은 이렇게 많은 자리에 팁을 주잖아요. 예, 고생한다고 그냥 팔아주신 분들도 있고 그냥 이제 필요 없으신 분들은 절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왜? 저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는 자 분장 지우면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마트 가시죠. 마트나 뭐 시장통에 가면은 막 젊은 사람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나 이거 오늘 세일합니다. 원 플러스 원으로 하나 더 줍니다. 제가 필요 없는 물건은 저도 절대 안 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 가셔도 돼요. 절대 부담 느끼지 마시고. 예, 왜냐면은 솔직히 저를 또 도와주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 우리 전파리 선배님이 이제 공연 딱 나오실 때 기분이 좋아집니다. 제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공연 이제 잘 할 수 있게끔 사람 모으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고. 자, 대신에 선전은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자, 이거 뭐요? LED 조명입니다. LED 조명. 이렇게 그냥 이거 우리 잠시 후면은 뭐 여러분들 휴가 받아가지고 계곡이나 그냥 안 그러면 해수욕장 가가지고 이제 뭐.